내가 봤을 때 신고라야. 생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영상들 공개됩니다. 마마를 급습한 마지막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 거죠? 벌써 홍콩 도착? 여기는 홍콩이 아니에요. 중국인데 이제 무대를 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아! 이거 진짜 많아. 경아! I'm this way. Popping butterflies for Mark. Kale like two track. Kale like two track. 투 트랙이 나왔죠. 아, 이거 찍고 있어. 아, 내가 몰라.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몰래 찍었어. 이게 다음 곡 정보라서 이거는 내보내주시는 거. 아, 이게. 네,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면서 저희 내외에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 지덴타. 치코의 댄스타일. 지덴타. 이번에 아마 마마들 가서 서태지 선배님과 무대를 가지게 되는데 굉장히 기대하고 저희한테 막 서태지 선배님이랑 얘기했던 거 막 자랑해요, 진짜. 유치하게. 자랑을 그렇게 해요, 저희한테. 아, 부러워! 자랑만 할까, 저. 솔직히 근데 진짜 부럽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서태지 선배님을 보고 자란 세대라서. 지코가 나이가 정말 어릴 때 서태지 선배님이 활동했는데 약간 비슷한 색깔을 띠고 있죠. 아무래도 자작곡, 네, 자기 노래는 자기가 프로듀싱하고. 춤을 잘 추는 뭐 양현석 선배님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죠. 그 사람은 저. 알았어. 네, 저는 지금 리딩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이죠. 서태지 선배님과의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 홍콩, 네, 마마 지금 스테이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수라도 전 붉게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 무대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허설 현장에서 뵈요. 뿅. 반면 보기만 해도 어색한 이 친구들은 누구? 인사만 하는 사이라서 인사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블락비 선배님들이랑 합동 무대 준비했는데요. 방탄소년단과 블락비가 함께 준비한 패기 넘치는 무대. 이들의 리허설 현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니 마치 방금 나라고 쳐다본 것처럼 이렇게. 정확한 연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여기 방탄소년단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지? 장난기 넘치는 두 비글 군단의 만남. 하지만 본격적인 리허설에 들어가자 다들 웃음기 싹 지우고 진지하게 데뷔 첫 마마 리허설에 임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마마 무대를 설 수 있는 가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중에 한 팀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오, 예스. 지금 완전 리허설 끝나고 기진맥진. 완전 장난 아닙니다. 강승윤 씨가 보이네요. 제 동생입니다. 강승윤 씨? 요즘 내 흉내 내고 다닌다고. 내가 자기가 나쁜 일 저지른 다음에 도망치면 맨날 자기 지코라고. 저 지코입니다. 한마디 맞아. 아니 안 돼 안 돼. 형 한마디가 안 돼요. 한마디는 있을 수 없어. 하지 마. 쉿. 이렇게 담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생긴 애가 두 명이 똑같이 못생길 수가 있나 싶네. 내가 봤을 때 손꼬라이야. 형 승희가 못생겼다고 한 거예요 지금? 아이고 지금. 솔직히 형 잘생긴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생겼어? 자. 손만 하지 마! 저희가 약간 트렌디하게 생긴 거. 맞아, 우리 약간. 맞아, 우리 아니야. 살짝. 살짝. 그런 게 있지. 에이. 밀가루 아니야. 에이. 기상 가루야, 셋이. 블락비까지 레드카펫 공연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예, 블락비 카메라 리허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순간 얘기 드렸는데 AOA 분들이 또. 레드카펫 쓰신다고 AOA 분들 오시면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있어요? 어떤 거? 그냥 블락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중에 뭐 박경희란 분 혹시 아냐고.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있어요? 도대체 뭐야? 회사 한 장에 100만 원 줘요?